다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어서일까요? 고민이 있는데 꽉 막혔어. JTBC로 옮겨. JTBC로 옮겨. 전화가 안 옵니다. 안 와? 그럼 전화를 걸어. 갈 사람들 다 갔는데 아직까지 전화가 안 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우리 한패드님 하는 방송에 연출로 같이 또 일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요 무대 하기 전에는 외주 프로그램 관리하는 관리 팀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뭐 특집이나 뭐 파일럿 같은 거 할 때 잠깐 몇 번 같이 일했던 친구고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런 동생들 같은 친구들이 손가락이 한 10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안 풀리고 있는 아픈 손가락. 우리 재준이 문제가 뭐야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거야? 얘기해봐. 그동안 선배님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라인이 이제 끊겼고 근데 좋은 데로 같이 일을 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가요 무대를 가게 된 바람에 끈이 떨어졌다? 네네. 아주 좋은 끈이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하나 방법 우리 저기 한편님한테 얘기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고민할 게 없어.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이제 조이란 말이야, KBS. 네. 같은 가족이야, 조이. 조이 날려야지. 조이를 날려? 조이를 날려? KBS로 들어가야지.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 연출 잡아. 연출 잡고 조연출 들어와. 그래서 일요일 저녁 가서 오케이. 됐어, 끝. 됐어, 가. 하는 줄 알고 있을게. 일요일 저녁 들어가면 아니, 되잖아. 주말 보라며 들었대. 같은 그래? KBS 식구들끼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은 이거야. 여기 시청률은 어느 정도? 시청률은 어느 정도? 와 난리 난 이거 지금 막 시청률이 뭐가 중요해? 화제성이 중요해. 우리는 화제 그냥 채널 돌리다 얼굴 이거 나오면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서 지금 솔직한 데가 너무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방심하고 있으면은 지금 막 딜 들어오고 찾아와가지고 막 장난 아니야 싸움 나고 큰일이죠. 우리 근데 K지 그 저기 해가지고 이쪽 이걸 이 끈을 잡고 그거는, 우리 저기 우리 여기 아니, 연출하는 분들 본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 가요인데 85년부터 생겼어. 그러니까 본인이 런칭을 해야 하라니까. 본인이 런칭을. 야, 런칭? 아니, 런칭. 본인이 이걸 새로, 같이 가라니까. 이거를 KBS 2에다가 런칭을 해라 이거지. 제가 런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은 JTBC에서 전화가 왔겠죠. 아 그러네. 아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같이 가고 그냥 얘기만 하라고. 보살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주님으로 바꿔도 되고 하니까 옷만 갈아입으면 되잖아. 뭐 어떻게 참 우리 다 알잖아 지금 어디서 잡아갈 거야 지금 이 황금 세대에 딱 해가지고 슈퍼맨은 우리가 갈게. 보살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보살들이 돌아 슈퍼맨 이리 와서 괜찮아. 보살이 돌아온 거라 보돌로 하면 되잖아. 보돌 보돌 말고 보돌 보돌이 일요일이, 일요일이 좀 그러면 구루의 보살 해가지고 구루의 보살 해서 해. 그래서 공에서 뽑아가지고 고민 상담해 주고 일요일 날 아주 거기 그냥 작사를 내줄게. 아, 작사. 아니면 보살 콘서트를 한다든지 전국 보살 자랑 이런 거. 예, 전국 보살 자랑. 전국 보살 자랑 그것도 괜찮네. 이제 우리는 이제 핫하니까. 핫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2030이 끝나고 전 세대가 아우러서 보자.